우리 거 다 누리고 얻을 거 다 얻고 이제 알려줘봤자 손해볼 거 없다. 그러니까 밝힌 거 아니야? 어쩜 노이즈 마케팅인지도 몰라. 이슈 끌기 딱 좋잖아. 난 그 딸도 맘에 안 들어. 친엄마 알면서 인터뷰에서는 친엄마 같다고 했잖아. 그게 뭐야? 말 조심해. 회장님 딸이야. 정말? 사람들 반응이 장난이 아니에요. 근데 엄마 비난하는 사람이 더 많아. 그동안 속이고 강연한 게 배신감 느낀대. 어쩌지? 이거 시간 지나면 잠잠해질 거야. 아니 사정 설명했으면 됐지. 어? 이렇게 비난할 건 뭐냐고 정말. 왜 이제야 하냐 이거죠. 일찍 하던가 아예 하지 말던가. 속일 거 다 속이고 나중에 죄송하다 그러면은 그게 더 화나는 거거든요. 혜림 씨 그게 무슨 말이야? 사람들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. 사과 한번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. 자기야 그거는 혜림 씨 말이 맞다. 그 사람들이 다 똑같지가 않잖아.